그 굴지 그런 일군 그런 회장님들 중에서도 진짜 흑수저인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동원 참치 바로 동원그룹.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로 하는데요. 자기가 몰던 그 원양호 선. 그렇죠, 그렇죠. 원양호 선 선장님이었죠. 그렇죠. 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 스토리가 진짜 너무 신화적이야. 병아리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닭이 4천 마리가 됐어. 이제 진짜 닭고기, 닭에 대해서 완전 통달을 하신 거지. 근데 다른 거 몰라도 이 하림그룹 들어가면 좀 힘들겠네요. 신입사원 아이고. 연수 때 병아리 한 마리씩 딱 줘가지고. 그러게요. 한 한 달 뒤에 자기가 몇 마리로 키워낸다.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고민. 이 시간 저희에게 살짝 들려주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고민상담소. 아이 잘하네 이 친구. 아니 조선 씨 아직 익숙하지 않나 봐요. 아니 난 코너 이름이 너무 어려워. 고민상담소가 뭐야. 아니 저희 방송 좀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안에 하시잖아요. 자 아무튼 이게 저희가 상담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그 취임생들이 그 고민들이 빗발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 진짜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조언과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 이런 어쨌든 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래서 작가님이 저희 메일 보낼 때 우리 성격 나빠 보인다고 좀 따뜻한 말 좀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입니다. 아니 저희는 그런 외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외압이지 심이필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21살 반수 고민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형님들이 나오는 짤방을 본 뒤 팬이 된 대학생입니다. 오? 이거 진짜 받은 거죠? 아니 그럼요. 실존하는 인물인 거죠? 재수하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방송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외교학과나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요. 수능 점수에 맞춰 지원한 바람에 생뚱맞게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헤이. 제 성적보다 만족스러운 학교 이름이라는 것이 만족하고 일단 들어온 거죠. 아, 이 친구 글을 잘 못 쓰네. 국어국문학과인데. 그러게요. 하지만 그저 대학에 들어온 게 신난 것은 잠시.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학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도. 반학기를 다닌 지금 반수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사회에서 문과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가고 싶었던 과는 고사하고 이과 진출을 노려봐야 하나 아니면 빨리 졸업하고 빨리 그냥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게 낫나 고민이 많습니다. 형님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나요? 이야... 이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할 때도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워낙에 문과가 예.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다시 수능을 보게 된다면 이과를 선택하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근데 아직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면은 괜찮은 거야. 왜 우리 1학년 때는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해줬나 몰라? 그럼요. 그때는 직업방송도 없었고 바로 저희도 없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마루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 존슨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이 상황이라면 21살 어떤 뭐 명문대학의 국어국문학 학생이에요. 그러면 수능을 다시 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한번 못 먹어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막 이 친구 목적이 진짜 취업만을 위해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진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말했듯이 그냥 빨리 그냥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게 낫나 이거는 진짜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 국어국문학과 나와가지고 취업시장에 빨리 뛰어들어봤자 그 반년이 뭐야 한 2, 3년 죽치고 있을걸? 근데 여기서 차라리 취업을 원한다 싶으면은 빨리 뭐 진짜 이과로 가든가 뭐 그렇게 하면은 반년 뭐 손해보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친구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과라는 데를 함부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이 수능 점수도 점수지만 일단 가서도 공부량 자체가 문과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문과생들에 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랄까 이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기에 흥미가 있지 않는 한은
진짜 무슨 기계가 되는 기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 진짜 무슨 취업만을 위해서 거기 딱 들어간다 싶으면 진짜 막 그 취업이라는 목적을 위해 버티기에는 그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 근데 이렇게 버틴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닙니다. 결국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지. 공부하던 그 관련된 일을 하게 되니까 결국엔 평생 가져가는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진짜 취업을 위해서 4년만 참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한테 잘 맞아? 문과보다 잘 맞아? 그럼 들어갈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취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요즘에는 복수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중 전공 이렇게 그렇죠. 있으니까 물론 이과를 이중 전공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취업이 목표라면은 어떤 경영이나 이런 걸 복수 전공을 목표로 일단 1, 2학년 때는 학점만 좀 쌓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예를 들어 뭐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나 아니면 그렇죠. 그냥 뭐 취업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과한테는 그런 게 분명히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 문과생들한테는 어쨌든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캠퍼스 라이프는 다 문과생들이잖아. 그렇죠. 이과생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 줄 조언으로 이 친구에게 조언을 남길 수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 한 줄 어드바이스 반수하십시오. 한 줄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자 그럼 철스 어드바이스 한 줄 어드바이스 저는 반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자 아무튼 이 친구의 고민은 이 정도로 해결된 것 같고 그렇지.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져? 아니 우리 둘 중에 한 명 말을 들으면 어쨌든 이렇게 와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자 그러면 깔끔하게 두 번째 고민을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고민은 철수 씨가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까요? 자 28세 이직 고민남 이고남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게 저 스스로도 참 싫었습니다. 어렵게 회사 들어가 놓고 직장 상사 때문에 이직을 준비 중인 남자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고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공채 3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이야 잘했네. 목표로 삼았던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사수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눈치 주고 혼내고 따로 불러서 꾸짖고 가르치고 점점점 동기들은 제가 일을 잘하고 상사들에게 예쁨 받아서 질투하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제가 겪는 고통은 그 이상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출근하는 게 끔찍할 정도니까요. 아이고. 결국 저는 퇴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지금 제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자. 이직 고민남, 이고남. 이상하게 이거 사연 읽는 게 이제 재밌네요. 이 친구 마지막이 마무리가 이상하네. 그죠? 그러게 이미 결심을 한 것 같아. 그래. 근데 어떻게 정리하고 나가느냐. 자,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이분한테 이런 고민을 정리를 하기 이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좀 말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친구는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 나가면 어디라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왜 이 친구 이런 고민하는 걸까요? 안돼 성격 나빠 보이잖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밖은 더 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철수 씨 말은 이 친구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지경이 된 거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비슷한 말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그렇게 가고 싶었던 기업인데 뭐 상사 한번 이거 그냥 핑계야. 그렇죠. 이 친구가 저도 이 심정을 아는데 그러니까 그 딱 나오겠다 나오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이 딱 들면은 그냥 뭐 해도 막 이게 안 들려 그냥 난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길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렇게 가고 싶었던 회사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인사팀에 말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던가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 친구는 지금 그냥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사실은 그 놀았던 때 어떤 그 기억과 그 환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막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퇴근 하다 보면 이걸 적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 막 맨날 오후 2시에 일어나다가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이 생활이 10년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5년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방학도 없고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박탈감이 좀 오기도 하고 그래 군대도 2년만 하고 딱 하면 그만두는데 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한 700일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야 7만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떤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거기서 오는 약간 적응의 문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도 퇴사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그걸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그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괜히 이렇게 미련 남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뭐야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회사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련을 보여주는데 그냥 진짜 자기 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나가십시오. 이거 뭐 한번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아. 그래요. 자 존승군의 그럼 한 줄 어드바이스는 뭐죠?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철수군의 생각은 뭡니까? 제가 철수군 얘기하기 전에 그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죠? 이제 신한은행에서 네. 말씀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뭐죠? 직원 전 직원의 절반한테 재택근무 시킨대요. 신기하다. 그리고 스마트 근무제까지 도입해가지고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또 뭐야 유연근무제도 도입하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철수씨 늘 그렇게 신한은행이 잘 됐으면 하고 바랐잖아요.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철수씨 어드바이스 당장 나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괜찮죠? 오늘 네. 좋은 괜찮았죠? 네 신한은행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항상 전 직장은 전 여자친구랑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안부 인사 전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저희 어떤 조언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래도 저희가 많이 소프트해졌죠? 아 그렇죠. 이 정도면 뭐 너무 말랑말랑해서 그래. 애청자들이 많이 떠날 것 같아. 저희 딱 어쨌든 딱딱 둘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딱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 뭐 어떻게 됐든 저희 둘 중에 한 명 선택해서 그래요. 그 길 택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은 여러분 몫이니까. 아무튼 뭐 사연 상담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코너로 달려가 볼까요? 잠깐. 수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것 그대로 탈탈탈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에 생기죠. 지금 등까지 빨개졌어. 지금 귀... 아이고, 땀난 게 여기서 보이네. 응? 저도 메이크업 좀 해주세요. 오늘 괜찮았죠? 네, 오늘 주제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겁니다. 진짜 요즘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명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개천에서 용난다. 그리고 사람은 99%의 노력과 1%의 재능만 있으면 성공한다. 아니 근데 이 말은 제가 알기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재능을 강조하려고 한 말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100%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아무튼 뭐 이런 고민은 사실 근데 해본 적도 없는 부류들이 이 땅에도 존재를 하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로 금수저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금수저. 금수저 하니까 또 우리 노래 생각나네. 금수저야 어지겁든 이때기다. 금수저야 고무학년 이제 가셀까. 그럼 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 금수저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진짜 금수저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뭐 대기업들 보면 지금 경영 선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3세, 4세 막 이렇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저희 막 이제 나중에 가면 25세, 26세, 38세 이렇게까지 막 나오겠죠? 금수저 끝판왕! 이 아기 때부터 금수저였던 이 친구들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미약품.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님의 7손주. 임 회장님의 12살 손자가 보유한 한미약품 계열사의 주식가치가 그 1095억 6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주식부자 1위에 오른 상태고 그리고 해당 손자는 이게 증여 또는 무상신주로 이렇게 한미 사이언스 등의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건데 이게 보니까 상속법상으로 그 바로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손주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게 훨씬 싸더라고.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아니 교수 씨는 왜 상속법을 공부했어요? 지금 자식도 없으면서? 아니 뭐 언젠가는 생기겠죠. 아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야, 근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이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잘하고 그런 개발도 잘하고 이래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도 원래 그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원래도 계속 순위 안에 있었는데 그때 한미약품 진짜 엄청 뛰었잖아. 그쵸. 어 그때 이게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전에는 한 100몇억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그 존슨 군이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분 그 윤호 씨라고 한미약품 다녔던 분 계셨잖아요. 아 준호 씨, 준호 씨. 준호 씨.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한미약품 다녔지만 한미약품 그 직원들은 사실 이 회장님에게 그 불만이 크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스톡옵션을 많이 나눠줘서 직원들한테 성과급도 많이 주고 이래갖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법만큼 어떤 그 분배를 많이 한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제약사들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을 때 이 어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 회장님, 성규 회장님께서는 폭신 있게 밀고 나간 결과 백팟을 터뜨린 경우로 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어떤 그 인식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 준호라는 그 친구도 회사 다닐 때 회장에 대한 그런 불만은 없더라고. 그 회장 아드님에 대한 불문이 있었지. 자, 두 번째는 바로 LS그룹 4세 손주도 아니죠? 저 어떤 4세 아이들의 금수저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무려 출생년도가 2003년에서 2010년 현재 나는 7살에서 14살이라고 하고 이 친구들이 처음 주식을 취득한 것은 2011년으로 당시 이들은 9살, 8살, 2살 그래 야 이 2살 이 친구는 야 이게 진짜 금수저네요. 그래 아니 이런 게 진짜 와 아니 뭐 저희가 뭐 아까까지만 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지 않겠냐 그랬는데 2살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 아니 그 예전에 그 외국 영화 보면은 코미디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 맥컬리 컬킨이 9살 해가지고 막 회장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리치, 거. 리치.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Home of Richie Rich. Hello, Richie dear. Liver is rich in protein. It's very good for you. 아니 그리고 여기가 진짜 유명하잖아. 그 계열사 회장직 같은 거를 진짜 일가 친척들끼리 막 다 돌려먹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막 사촌 형제들이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경영 회의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육볶이로 그러니까 50억짜리 와 하고 딱 뽑으면 2억짜리 에이씨 부루마블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빡 해가지고 너 이거 거기 이렇게 막 도시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열사들 딱 늘어놓고 그렇게 먹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 이게 내일 주주총회에서 네가 가진 주식으로 날 성진그룹 회장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는 또 GS그룹인데요. 이 허영수 GS에너지 부사장의 장남과 차남도 각각 418억 원과 171억 8천만 원으로 그 주식 보유 상태가 집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제 근데 차남 너무 장남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네. 그러게요. 차남이 소송 걸면 되는데. 그럼요. 균분상속 원칙이니까. 네, 차장 그 차남님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소송 거십시오. 자, 그럼 존슨 씨도 예를 들어서 존슨 씨가 굉장히 부자야. 그러면 그 자손들한테 손자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이거 돈을 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내 거잖아. 자식도 남인데. 근데 왜 줘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다 끌고 안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거를 남한테 양보할 수 없지. 저는 사실 어쨌든 그 종족 번식과 이 어떤 그 제 핏줄에 대한 어떤 저 안동김이잖아요. 어떤 애착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돈을 더 모으고 제가 나중에 먹고 살 거 이외에는 조금 줘야 되지 않나. 한 60억 정도? 60억 정도 내가 가지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 60억을 못 먹으면 못 주는 거지. 아 그렇지 그 정도는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자기 노후는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뭐야 주커버그도 그 자기 재산 뭐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1%만 남겨주겠다고 그랬거든요. 1%가 한 2천억인가 되더라고. 그렇죠. 한미약품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니 여기서 한 가지 그 돌발 질문. 예를 들어서 그 면접장에서 이런 어떤 흑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렇지.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면접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조수 씨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 오너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너 회사가 아니다 싶으면은 뭔가 좀 이렇게 뭐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패배적인 사고 방식보다는 우리가 좀 당차게 해가지고 뭐 수저 같은 것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 후세의 수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이 수저론을 깰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너 회사 같은 경우면은 뭐 유사 일에 저희가 언제 평등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여기 이 안분 지족하면 됩니다. 아니 그 안분 지족이라는 말 그
윗계급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존스 씨가 얘기한 게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오너 회사 아니라는 구분이 이제 모호해졌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오너의 뭐 이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뒤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름 뭐 등기이사처럼 등재돼 있는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오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단서를 붙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우리는 지원자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강력하게 반발할 필요는 없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막 이런 거. 아 저는 그렇게까지 어떤 사회를 계급으로 나누는 회의적인 이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젊고 충분히 이거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 조직이라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자, 친구 이렇게 말 잘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특히 좋았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질문을 했냐면은 최근에 이제 롯데그룹인가 GS그룹인가 어딘가에서 모 대기업 이거 저도 들어본 것 같아. 그 있잖아 불안당인가? 요즘 그 유아인 나온 영화 뭐죠? 베테랑. 베테랑.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불안당. 그 베테랑이 나오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 면접 질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굉장히 당황한 지원자들이 많았으니까 아무튼 이런 비슷한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실 이런 부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계신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네, 자 자수성가형 기업가들 보시면은 첫 번째 저희가 존경하는 그 철수 씨가 늘 괴롭히고 있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입니다. 아 이분은 근데 이분한테 언제 한번 사과 메일 한번 쓰시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아니... 사과의 한마디라도 한번 하세요. 야 범수야 자꾸 나 떨어뜨릴 거야? 아니 지난주에도 메일 받았죠? 지난주에도 하나 몰래 썼는데 또 떨어뜨리더라고. 그래 이거 우리 한번 캡처해가지고 아니 진짜 감독님께 한번 보내드리죠. 제가 다 삭제했어요. 휴지통도 아니고 다 삭제하거든요. 아니 뭐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열 번 떨어진 것 같아. 직무가 다 다른데 뭐 그런 것도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 제가 뭐가 문제죠? 아무튼 범수 씨도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저 자수성가형 기업가. 그렇죠. 자 두 번째 미래에셋 그룹의 박현주 씨. 자 세 번째 셀티론의 정진영 서정진.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그렇죠. 부동산 부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래 위협 찾아보면, 부동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찾아보면 이런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그 어떤 자수성가형 사업가는 바로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죠. 손마사유지 씨라고. 아 상이라 그래야 되나? 사마? 찡? 손씨. 아 손찡. 손군. 손군. 이 손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제일교포 3세야.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탄광 노동자를 끌려가서 탄광에서 돌아가셨어. 조선에서.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빠친코에서 돈을 벌어서 이 마사유지 형을 유학을 보내서 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게 엄청나게 대기업으로. 아 최근에는 그거 알죠? 말씀하세요. 그 영국의 가장 유명한 그 IT 기업 중에 하나를 35조 원 주고 샀는데 싸게 샀다고 그렇게 펄펄 뛰면서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 35조 원을. 아무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손마사유지 씨 자서전 한번 대표하시죠? 아이. 아니 근데 이렇게 어떤 최근에 유명해진 어떤 벤처그룹 회장님들 말고도 그 굴지의 그룹으로 그 굴지의 그룹 1군 그런 회장님들 중에서도 진짜 흑수저인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많죠. 제가 대표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려보면은 그 동원참치 바로 동원그룹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로 하는데요. 자기가 몰던 그 원양호 그렇죠 그렇죠 원양호선 선장님이요. 그렇죠. 자기가 참치 잡아서 넘기던 그 미국의 그 대기업을 자기가 동원참치를 세우고 발전시켜서 그거를 바로 인수했던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김재철 회장님 같은 경우가 그 농사꾼의 11남매의 농사꾼 집안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원영어선을 타서 뱃삭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2년 동안 선원 생활을 하다가 2년 만에 그 선장으로 올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최초 원영어선에서 선원을 탑승한 건데 거기서 선장까지 간 그런 그러네. 어떤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빌린 돈으로 사는 원영어선 두 척을 그걸로 이제 동원참치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 야 이게 아무튼 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언제 뭐 참치를 그렇게 먹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미국에 역수출하고 막 역수출도 그러잖아. 하죠. 아무튼 동원그룹이 그래서 어떤 이 회장님의 자부심이 대단한 회사라고도 들었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잘 공부해 가야 면접에서도 좀 이런 질문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죠? 네 하림그룹의 김홍국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 스토리가 진짜 너무 신화적이야.
이 외할머니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 병아리를 주셨대요. 그 병아리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닭이 4,000마리가 됐어. 이게 말이 돼? 뭐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뭐야? 이거 거의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온 급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닭을 키우는 능력이 탁월하셨나 봐요. 그래서 닭 키우고 나중에 돼지까지 해가지고 돼지도 30마리를 키우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닭고기 닭에 대해서 완전 통달을 하신 거지. 그래서 할인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게 점점 막 요즘 커지면서 NS홈쇼핑 같은 경우가 이게 할인 거잖아. 아 그리고 SK 그 STX 패노션 그래서 이거 할인 문제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닭고기 유통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닭고기를 와 얼마나 많이 유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배를 샀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룹이라는 맞습니다. 점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할인 그룹 같은 경우가 진짜 거의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 되게 좀 탄탄한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 씨가 좋아하시는 멕시칸 치킨도 여기 겁니다. 저 처갓집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홍국 씨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을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죠. 키가 작나 보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대. 그러니까 병아리 한 마리를 닭 4,000마리로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불가능이 어딨어? 뭐가 불가능했어? 그래가지고 그 나폴레옹 모자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26억을 주고 사셨다고. 그러니까 나폴레옹 모자가 26억밖에 안 돼. 그러게요. 다른 거 몰라도 이 할인 그룹 들어가면 좀 힘들겠네요. 닭 키우게 시키겠네. 그러게요. 신입사원 이거... 연수 때 병아리 한 마리씩 딱 줘가지고. 그러게요. 한 달 뒤에 자기가 몇 마리로 키워냈나. 자 아무튼 뭐 이런 회장님들도 계시니까 너무 그 외국 사례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진짜 자기도 한번 이런 걸 해보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장 가셔서 병아리 한 마리 사오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자가 되려하기보다는 진짜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께서 그런 말을 했어. 이 돈은 네 발 달린 동물이다. 그래서 두 발 달린 사람이 쫓으면 쫓을수록 멀어지는 게 바로 이 네 발 달린 동물 돈이다. 이 돈을 오게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되나 봐요. 우리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냥 기다리시다 보면은 뭐 한 3년 자취방에서 이렇게 맨날 오후 2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그냥 뭐 계속 영화 보다가 잠들고 그래도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돈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아무튼 오늘 저희가 좀 적절한 말이었나요? 오늘 취준하는 분들께?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 그렇죠. 그런 훌륭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저희 모두 안분지족하면서 자기 맡은 위치에서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20, 30대가 되도록 합시다. 그 저희 고등학교 때 줄기차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분지족하라고. 여러분들 안분지족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지금 누워계시는 자취방 침대 그 자리에 만족하셔야지.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홈쇼핑 관련 취업의 모든 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자 아무튼 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않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